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차 한 잔이 겨울의 추위를 녹여주듯이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의 삶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옛날 전래 동화를 인형극으로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흥부 집에 살던 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흥부는 제비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 다리를 치료받았던 제비는 흥부에게 씨앗을 하나 다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가 그 씨를 심자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더니 커다란 박이 맺혔습니다. 흥부가 그 박을 톱으로 켜서 갈라보니 그 박 속에 집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돈과 비단이 쏟아져 나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욕심쟁이 흥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멀쩡한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똑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놀부도 흥부처럼 제비가 씨를 부러다 주었습니다. 놀부는 큰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씨를 심었고 큰 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전래동화가 저에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다 비슷했지만 그 예배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배는 앉아서 다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속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점검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삶과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예전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4장에서 창세기 저자는 예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23절에서 24절까지는 라멕이 부른 톡톡한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는 아담의 자손 샘과 예노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4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겠다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정해주시면서 소제, 즉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본문은 제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예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드렸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예배 준비하는 마음을 봅니다. 예배 준비하는 뭐요? 마음을 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마음을 쏟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양을 제물로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예배는 땅의 소산을 드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옛날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섬길 때만 해도 주일날 드리는 헌금은 제가 가진 돈 중에 제일 깨끗한 깔끔한 돈을 드렸어요. 돈이 구겨져 있으면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서 미리 성경책에 꼽아두었다가 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은 옷은 미리 세탁도 해서 미리 준비하고 깨끗하게 목욕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그저 와서 찬송 부르고 설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아십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멀리서 예배하라 이곳까지 와요. 수백 개의 교회를 지나서 아침 새벽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 생각, 행동도 주목해서 바라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벨과 그 제물 또는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된 데서부터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이전에 먼저 재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및 정성, 믿음, 그리고 믿음을 주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받으셨으나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응시하다, 주목하다 라는 뜻으로서 곧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추는 것으로 주목하여 보사 기꺼이 받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이런 가인의 반응이 옳습니까? 그의 제사는 아벨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보다 급하게 오래 묵은 것을 세월이 지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묵은 거.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곡식을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받으셔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마음. 예배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예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난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정체성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귀하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 즉 땅을 바라보듯 시선을 돌려서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땅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인생의 중심이 위를 향하여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여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무도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올바른 삶,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실천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할 쪼다!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 없는 광야를 무려 40년간이나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들은 그 죽음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을 양식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장막을 거두고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이유가 보실까요?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 있으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듯이 하늘에 있으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 알 수 있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구름기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앞길을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위에서 다 내려다보세요. 왜 움직여야 하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멈추는 인생을 살았던 것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 은혜를 베푸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합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오늘 아벨과 같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은혜, 생명과 말씀과 능력, 인생의 모든 해답도 다 저 하늘에서 주십니다.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데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저 하늘에서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드립시다. 우리의 삶으로 위의 것을 구하고 삶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드러내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입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작용합니다.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동시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한다. 아멘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과 외적 생활은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작용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작용. 만약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막 그게 작용을 해서. 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그 은혜가 작용해. 이런 원리는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내면에 죄가 주인되어 있으면 그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편안과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은혜에 의해서 정복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면 그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생활에도 그게 딱 작용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목적과 행복을 더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와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선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선을 말해요. 내 마음에 악이 있다면 악을 말해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말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의 경향성을 은혜가 사로잡으시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그걸 사로잡아야 돼. 이 은혜의 생명이 속에 악한 것을 사로잡을 저다. 아멘요.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변화받읍시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 받으면 돼요. 은혜가 작용하도록. 은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창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해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뜨고 지면서 빛과 뭐를 내요? 열을 냅니다. 달과 별은 그 빛을 다 반사합니다. 반짝반짝. 물은 하나님 흐르게 하신 방향으로 항상 흐르고 하늘은 항상 푸르며 나무도 계절을 따라 잎과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하나가 그에 부합하는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동전을 보면요, 그 표면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히기 전까지 동전은 단지 세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치 없던 세 조각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히자마자 그 세 조각은 로마 전국에서 쓰이는 화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세 조각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아요? 세 조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 예수의 은혜가 오늘 새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예배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살아있는 것, 살아서 양을 키우는 것,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가진 재물, 지혜, 직업, 직분, 자녀, 가정,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으신 분만 아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마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회복될 자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되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매 에이스 캐논이라고 하는데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수여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라는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목적에 맞게 삶의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맞게. 특히 바울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 카이로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매일 특히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시간입니다. 아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해주십니다.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은혜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고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으며 섬기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은혜가 문을 열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